지난번 개우가 왔을 때 약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진짜 작은 점 같은 벌레가 있어가지고 탁 됐는데 피가 살짝 탁 터지더니 여기가 막 이만큼 띵띵 부... 이만큼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띵띵 붓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만지면 엄청 단단하고 아프거든요. 왜 이렇지? 그래서 집에서 하루 정도 쉬고 이제 다시 좀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올여름 끝날 때까지 그냥 7월 말까지 계속 그냥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옷들 다 어제 빨았습니다. 부산 온 김에 살짝 사무실 들렸다가 개업으로 갈까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차 닦겠습니다. 다들 좀 더럽긴 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이 탔네? 맞지? 많이 탔네. 바다 가가지고 쫙쫙쫙. 일단 오늘 밀리넘으로 조금 하고. 뭔데? 여섯 출발차 됐네? 아니 이 차 새로 신청인 게 됐네? 현장평가 뭐 다음 주에 한다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에 오네? 이게 갑자기 언제 됐냐? 제가 올해 초에 수출 바우처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수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신청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차가 이번에 또 떠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됐네요. 기억 다닌다고 지금 못 봤었거든요. 근데 메일이 와있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 새로운 또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 할 게 너무 많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 개곡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니고 화요일 밤에 부산 와서 다시 준비를 해서 토요일날 면접을 보면 되겠네. 수고하세요. 네. 박 이사님 갑니다. 다음 주에 볼게. 오늘 가는 계곡은 아마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될 건데 전부 다 폭포들로 이루어진 그런 계곡입니다. 또 폭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와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 밑에서 도는 현상이 계곡에는 있거든요. 혼자 가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에서 완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저 도착했거든요. 예, 옥상에 계십니까? 아, 옥상으로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은 강철부대 그걸로 핫했던 입시 다이버라는 유튜버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예치 마을 회관 거기. 최대한 빨리 갈게 해든지. 일단은 아무 때나 있을게. 오케이, 좀 이따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뭐가 바뀌고 있네? 여기는 드랍더 다이빙이라는 프리다이빙 강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인데 이 친구도 수영 전문가입니다. 프리다이빙 전문가. 그러면 잠시만요. 잘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서 잘 거야? 네. 여기 자? 그 저 예약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물어보려고요. 사장님.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할 것 같아. 안 계신데요? 밥 먹고 그 다음에 계곡 갔다가 와서 숙소 잡을까요? 오케이. 괜찮으세요? Everything's okay.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사장님? 출렁다리나 줄렁다리 찍은 날이. 아, 출렁다리 만드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출렁다리 생기구나. 제가 또 여기 앞에 계곡 홍보 많이 했거든요. 거림길. 네. 개굴개굴님 때문에 생긴다면서요? 아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아, 거림길고? 네. 너무 영향력이 크신 거 아니에요? 지리산에서는 또 제가 또 아들 아니니까. 아들이잖아. 아, 여기 진짜 많이 발전하네. 아, 여기 생기구나. 요 밑에도 계곡 괜찮죠? 아, 이쪽은 그냥 지리산은 계곡이 다 미쳤어요. 다 맑아. 근데 오늘 숙소 잘 많은 곳이. 사장님! 아, 그 혹시 숙소 사장님이세요? 예. 저 작년에 혼자 계곡 물놀이 와서 혼자 누장 사람이요. 저, 예,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 기억이 난다. 근데. 맞죠. 그때 저 방 혼자 잤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혹시 하루 더 잘 수 있어요? 저희 네 명. 누구 자지? 누구 자지? 잘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한 번 더 가격이 돼서 여기 혹시 아그 머님의 흐르는 안 된다 돈 시, 그, 민박 하나 안녕하세요. 그러면 혹시 민박 하나요? 예. 아, 네, 혼자 잘 건데. 예. 혹시 여기 사장님이십니까? 예. 아, 네네. 민박 혹시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터 있어. 아니 방이 너무 좋은데요? 혹시 가격은 얼마나요? 그래도 작은 거 방 한 개 잠깐만 받으면 되지. 원래 이게 12만원 반응인데. 예. 그 얼마? 얼마 좀 되겠네. 저요? 아, 저 그래 얼마쯤 먹는 거 잡기고 말래 해봐라. 그냥 딱 잠만 잘 거거든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네, 잠만 자고 해가지고 3만 원? 네.
너무 너무 싼가요? 전기불도 우리 써야 되지. 네. 똥도 넣어야 되지. 똥 안 살 테니까 4만 원. 그러면 네 명 혹시 1박 얼마 정도? 10만 원 줘야 되지. 10만 원. 10만 원이면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폭풍방이다. 맞아요. 아~ 10만 원 줘야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 물만 놀고 다시 올게요. 그래. 네네. 눕고 누자. 네. 그러면 주차하게 되죠? 60평이라. 100평을 떼가 주차장을. 지리산의 아버지시네요. 저 지리산의 아들이거든요. 부자지가. 그러면서 일단 점심은 여기 지리산에서 제일 유명한데. 햄버거. 그렇지. 맞아. 정점이지. 아, 튜브랑 구명조끼 이런 게 다 빌려주구나. 여기 너무 오버워치 어? 저 안 와봤어요. 지리산 자체를 잘 안 오니까. 그러면 저기 한번 들립시다. 그 진짜님. 좋은 곳. 그거는 형님 한번 맛봐야 될 게 있는. 그러니까요. 거의 맛있거든요, 형님. 거의 전국 1등 느낌. 그러니까 여기도 전국 1등입니다. 어? 뭐야? 나는 안 돼. 어? 아니 뭐 안 집이라더만 연락하고 온 거 아니야? 어? 오늘 쉬는 날 아이가? 오늘 쉬는 날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형님 오늘 오신 건 아니시겠죠? 어 설마 오늘 휴무인가요? 이... 아 그래요? 예. 여기 그 전국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들 3명 데리고 왔는데 아 아쉽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일 하세요 혹시? 네, 네, 네. 아 그럼 내일 점심 먹으러 오겠습니다. 아 네. 진짜 맛있게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데거든요. 아~ 사장님 영업 하시나요? 식당 하시나요? 아 아니에요. 아 기사 식당 제가 가볼까요? 저, 사장님 당황하지 마라. 아, 와 이거 처음부터 꼬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단 살짝 브리핑 해드리자면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 주변에 폭포 계곡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가면 무서워요 그런 데가.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전문가 분들이니까 같이 가서 좀 폭포 밑에서 서로 같이 물 밑에 좀 보고 구경하고 이런 탐사. 네 그냥 계곡 탐사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네네. 다치게. 그니까요. 일단 저희 또 이제 물제비들 네 명 만났으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좀 가질까요? 어떻게 가실까요? 수채 몇? 그냥 프리다이빙으로. 프리다이빙으로는 한 17m 17m 34. 와 34m? 응. 수채 몇? 난 34. 34m요? 사람 맨몸으로? 어. 숨 안 쉬고? 가능해요 그게? 형님 17m. 그럼 여기서 제가 막내네요. 저 16m거든요. 그러면 숨채 몇? 3분 조금 넘었어. 3분 조금 넘고. 3초. 숨채 몇? 3분 30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숨채 몇이십니까? 형님 와 급하다 급하다. 아니 4분 47초요? 대박이다. 저는 2분 37초인가? 일단 오늘 가는 첫 번째 포인트는 저기 버거집 치고 오면 여기 앞에서 아마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폭포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저기부터 해가지고 돌 타고 쫙 올라왔어요. 아 진짜?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개골개골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된 거네요. 아니요. 그럼 여기 일단 메인 포인트 먼저 한번 살짝 보고 올라갈까요? 아 예. 메인 포인트라는 게 중산에 우리 맨날 깊은 그거? 맞아요. 여기가 지금 이래 바뀐 거라고? 네 맞죠. 아 같이 왔었잖아. 네 신기하죠. 미친 거 아니야? 나중에 와서 다시 돌아요. 다음 저희가 가는 곳은 여기 위에 구시소 폭포라고. 이것도 원래 올라가려면 걸어서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로 그냥 편하게 올라가면 그 폭포가 나옵니다. 네, 구시소 폭포. 여기서 입구로 여기로 가면 됩니다. 와 진짜 편해졌다. 저기가 네가 못 들어갔다는데. 아니 여기는 편함. 네. 여기 말고 이 다음에 갈 곳이 좀 무서웠던 곳. 와 근데 안 무겁나? 계곡은 자고로 짐 이렇게 하나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냥 딱 스노클링 마스크 스노클만 챙기고. 물 차가워? 물이 아 따뜻하네. 완전 시원한데? 얼음이다 얼음. 진짜로? 어. 근데 제가 원래 좀 추위를 안 타는 편이긴 합니다.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진짜 차가워요? 얼음이다 얼음. 이 정도면 여름 손 아닌가? 조심해서 오십시오. 여기입니다. 깊어요. 희심한 4m 3m 나와요. 네. 오늘 몇 미터 나오는지 약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3-4m 나와야지 이제 좀 놀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죠. 네. 무조건 3m 이상. 그러니까요. 또 이 물제비들은 수심이 낮으면 재미가 없어요. 와 물 미쳤다. 미쳤어 저기. 우와. 네 대박. 아니 이거 메인 포인트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단 말이야? 네. 들어갈 만하죠? 놀러 안 차올걸요? 맞죠? 우후. 우후. 간다. 하 좋아요. 야, 다시 파셀톤, 야, 이쁘고 짱한 노란 색깔 어디서 왔노? 이야, 지기네. 노란색 이거 세트까지. 들어가기 전에 숨어 딱 적응하자. 그. Remember to wash your hands. Every time you've been around, play with friends.
뭐야? 먹어버린 게 아니라 굿한 거야, 굿. 굿한 거. 어, 야. 그래. 아니, 끓힌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거 이런 거 올라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뭐 물이 안 맞거나 물이 끓이면서 알레르기 반응이야. 아,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 같다. 어디 끓였어요? 어, 이거 어디? 아, 맞네. 아, 근데 상자가 안 보이는데? 맞네, 뭐지?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핏줄에서 지금 터졌어요, 저거. 이거 잠시만 이거 계곡 갈 수 있는 거 맞나? 아니면 그냥 쟤 혼자 들어갈 테니까 나 위에서 봐주세요 그냥. 아, 아니 극한이다. 나 이제 극한 직업. 계곡만 다닌다고 행복한 직업이 아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 제가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저희 딱 얘기합시다. 다음 포인트 가실 수 있겠어요? 슈트 입으려고 이제. 아, 슈트 입으면 맞네. 이번에는 그냥 형길이 체험해봤다. 아, 이거 극한 직업이다. 그래도 다들 좋아해주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물고기가 훨씬 많아, 메인 포인트. 아, 맞아요. 확실히 사람이 여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는 게슐랭 가이드 별점 5점 만점에 이 정도면 솔직히 저는 4점. 왜냐하면 1점 뺀 거는 물살이 너무 세.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다음 폭포는 여기 금화원 펜션 쪽에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지나다니면 혹시 모를 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여기로 가서 여기가 제가 얘기했던 그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계곡 쪽입니다. 여기도 계곡 괜찮죠? 네, 엄청 괜찮은데? 네, 저쪽으로 가면 폭포 있어요. 큰 폭포. 진짜 깜깜하네. 빡세제. 그리고 야, 팔 괜찮아졌다. 아까 추워서 그랬나? 모르겠다. 다행이다. 진짜 다 없어지네. 여기 좀 세죠? 그 못 들어갔다니까요, 무서워서. 형님, 조심하세요. 네. 이런 거는 여기 이렇게 협포 파일수록 조금 더 물살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런 데로 돌아갑니다. 맞아보고 미끄럽거든요. 맞아요. 이런 데. 혼자면 위험해요. 와. 우와. 이제 더 내려가 볼까요? 진짜 레알 히든 숨어있는 계곡들만을 오늘 좀 탐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옛날에 여기를 곽튜브라고 여행 유튜버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둘이 왔었거든요. 그분이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물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 내려간 게 빡세죠. 조심해서.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근데 네, 돌 밟고 가세요. 돌 밟고. 어휴. 이게 좀만 커트져도 저 밑으로 떨어져 그냥. 여기는 근데 여름 되도 못 놀겠다. 무섭죠? 어, 속이 많이 하겠다. 오! 조심하십시오. 저 이런 깊은 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안전장비 착용하고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아, 잘 생각했다. 수트 입는 게 근데 확실히 편하지. 덜 춥고. 뭘 나약해, 이 추운 날씨에. 당연히 입어야지. 내가 미친놈이라니까? 확실히 사람 트라우마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서워. 이거는 안전장비 필수로 착용하고,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물 밑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폭포의 경우에는 수심은 한 4.5m 정도 이쪽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물살 밑에가 좀 와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포인트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물을 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여기는 폭포라긴 그런데 저렇게 생긴 그냥 놀 수 있는 아담한 그런 계곡입니다. 생각보다 수심이 많이 얕아졌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깊은데. 여기는 어린애들 놀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사이다 광고 찍을 수 있을 만한 곳이에요. 여기가 수심이 3m 정도 나오는데 조금 고민인 게 너무 추워가지고 아 못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영상이 있거든. 아.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 들어가야지. 춥다는데. 춥긴 추워. 네. 내가 해봐도 너무 추워. 조심히 갔다 온나.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컨디션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짝만 하고 그냥. 아 살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겠습니다. 추워가지고 딱 좀 왔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계곡 투어 어땠어요? 계골 투어 1, 2번까지는 완벽했는데 네. 3번에서는 계골님이 없으니까 아... 좀 외롭더라고요. 아... 오늘 계곡 투어 어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바다에서 느낄 수 없는 깨끗하고 물에 나왔을 때 엄청 상쾌. 맞죠. 네, 찝찝하지 않고. 오늘 계곡 투어 어땠는데 친구? 오늘의 요약 돈 벌기는 어렵다. 일단 가서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 넓다. 엄청 넓어요. 그냥 여기서만 다 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코 고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더 위에 갑시다. 저 위로 갈게요. 오케이. 나도 네. 들어. 여기도 넓고 이불 넉넉. 진짜 무릉도원이네. 머물래. 주전이랑 뭐 있어요? 짜글이. 짜글이 좋다. 어색하지가 않으니까. 요즘 막히긴 해. 근데 막 그걸 안 했는데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 개맛있겠다. 진짜. 고기가. 그러니까. 야, 흑돼지가 이거. 개맛있는데?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고기가 완전. 흑돼지 같은데? 먹는 것 같은데. 뒤에 털 달려있네. 아, 맞네. 흑돼지네. 당연히 이건 흑돼지예요? 백돼지야. 우선 오늘 계곡 세 군데 돌아봤는데 일단 게슐라인 가이드 두 번째 포인트를 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3점. 왜냐하면 찾아가는 게 힘들고 물이 위에서 봤을 때 조금 심적으로 두렵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져서 3점.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오늘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갔던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5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물 전문가들끼리 모인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봐.